연수구가 22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. 단속 대상은 연수구 소재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생산 판매업소, 대형 유통업소 등이며 주요 단속 품목은 사과, 배 등 명절 성수품입니다.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. 이번 점검은 구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.